양산은 산이 준 값진 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싱그러운 계절을 가득 머금은 초록 매실. 매화꽃 지고 초록 열매가 달리는 2월이면 양산의 남쪽 시골 마을은 온통 매실향으로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긴 인연. 지금도 그 초록향과 함께 양산 아버지 어머니들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마을을 에워싼 비탈산이 온통 초록으로 물든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어영마을. 이맘때가 되면 주민들의 하루도 정신없이 바빠지죠. 어영마을 주민들을 태운 경운기가 마을 서로를 지나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렇게 20여 분쯤 달렸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도착한 곳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리 잡고 있는 비탈산. 그 나무마다엔 가을 겨울을 거치며 무성하게 연그러쓸 매실이 그득합니다. 그런데 매실 따러 온 어머니들이 열매가 아닌 가지만 꺾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매실이 충실하게 되게 따줘야 돼요. 매실. 안 따주면 어떻게 돼요? 안 따주면 요게 힘을 다 받아가지고 매실이 잘 안 돼요. 그 요거를 딱 따줘야 돼. 어영마을 어머니 아버지들의 보살핌 속에 보답이라도 하듯 올여름도 초록 매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알이 연그렀습니다. 가지치기를 끝내고 열매 수확에 들어간 어머니들. 농사는 잘 지났네. 와, 알맹이도 크고. 이곳 원동면의 매실 수확은 이르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집니다. 여 매실은 막 식을 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거 야 약을 안 치고 약 안 치고 깨끗하고 하임.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매실이 굵고 예. 이 진짜 자연산 매실입니다. 계절마다 여러 작목을 두루 심어 농사짓는 여느 농가와는 달리 오로지 토종 매실만을 키우고 있다는 주민들.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요.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는 비탈지고 돌이 많기 때문에 다른 농사 또 콩 같은 거 숨으면 놀개 뜯어먹고 돼지 오고 해서를 못 하고 그래가 이제 주로 봐서 이제 매실 위로 많이 합니다. 농지 대부분이 산비탈이어서 논밭이 귀한 주민들에게 매실은 유일한 농사거리였던 거죠. 많은 농사 조건 중에서도 물빠짐만 좋으면 잘 자랐던 매실. 경사 심한 산비탈에 사질 토양까지 갖춘 원동이 재배의 최적지였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끝내고 나무 그늘에 모인 주민들. 꿀맛 같은 새참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야, 한번 흔들어 봅시다. 야. 새참은 지난해 담가놓은 매실 진액을 섞은 막걸리.
맛도 예쁘게 하네. 예. 아유, 맛있다. 낫다, 뭐든. 진짜, 그걸 가고. 아, 나 참말로 맛있다. 야, 야, 야 막걸리 또 한 배 있네. 아, 맛있다. 아, 아니다, 이거 인자리. 자, 우리 혜진, 그런데. 근데, 근데, 나 내려서 죽겠다. 마, 목이 말라 소리 나자, 묻지 마. 참요. 이 막걸리에는